못 가겠어? 못 가겠어? 초총만 들어가면 내가 뜰게. 빨리! 아닙니다. 진짜 너무 안 좋은 얘기 알았어? 많이 안 좋아? 어? 많이 안 좋아? 빨리 얘기해. 팔 못 쓸 것 같아? 아, 안 돼? 아, 아. 707은 3층이고 SSU는 4층입니다. 자, 황충원, 김민수. 클리어, 클리어. 4층이 5명. 4층이 5명 소탕 후 6층에서 4명 소탕. 한 방에 완료. 아, 타깃 제거했어요. 아, 타깃 제거. 두 명 사서 완료. 오케이, 제발. 와, 원샷 원킬인 게 대단하다. 4층에 4명 소탕하면 말해줘. 4층에 5명. 잘못 말했어. 아, 청소년 왜 안 해? 빨리 해야지. 청소년 대 언니. 4층에 5명. 4층에는 4명 소탕 완료. 지금 몇 명 소탕했죠? 한번 확인해 주세요. 5명이라고! 6층에 4명 소탕. 4명. 팀원 확보. 4층에 4명 정확한지. 4층에 5명. 4층에 5명. 5명. 4층에 5명. 5명이. 그 타깃 하나가 어딨어? 아! 아! 이런 거 완전 시간 버리는 거 아니야? 야, 이런 거 큰일 났어. 왜 저기만 돌아댕겨? 왜 못 봤죠? 네 개야, 지금 네 개야. 네 개. 오, 클리어. 와. 아, 금방 찼네. 707이 확실히 빠르네. 5층으로 이동. 자담을 띄어서 5층에 있는 타겟 4개 해결하고 해머 보이면 주어. 해머 주어. 타겟 4개 해머 하나. 5층이야, 5층. 5층에 타겟 4개 해머 하나. 들고 8층으로 올라와. 자, 이제 707은 5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들고 8층으로 올라와. 해머 하나 들고 8층으로 올라와. 잠깐만, 뭐 놓친 거 없나 근데? 아, 해머. 그래, 해머 얘기 아주 아마 됐었어. 왜 해머 얘기를 먼저 했었지 처음에 지난주에 보니까. 내 말 잘 들어. 다 무시하고 5층에 있는 해머 찾아. 5층에 있는 해머 찾아서 8층으로 올라와 둘이. 근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충원아, 조금 천천히 4층 상황 좀 말해줄래? 아직 한 명 남았습니다. 오케이. 지금 클리어? 오케이. 아, 여기서 시간 많이 걸리네요. 근데 지금 707도 지금 해머를 놓치고 있어요, 지금. 네. 잠시 대기. 예. 오케이, 여기 아까 소탕 됐던데, 됐어. 예, 했습니다. 아, 찾았어. 그래, 거기. 오케이. 렉스, 6층, 렛츠고. 4층 완료하고 6층 넘어갑니다.
어, 멋있어. 아, 자, 근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네요. 6층에 자명소 타고 세모 수치. 이제 6층으로. 3층에 타겟 5개, 5층에 타겟 4개 제거했어. 해모 찾았어, 해모. 해모. 해모 아직 못 찾았습니다. 5층에 해머가 있어. 해머 꼭 찾아서 8층으로 빨리 와. 빨리 해머, 해머. 진짜 5층으로 와. 5층에서 뭐 해머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와, 진짜 비상이다. 진짜.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조금 흥분했습니다. 오케이. 오, 여기 있다. 찾았어. 해머 찾았습니다. 아, 거친 숨소리 봐요. 8층 도착! 8층 도착! 해머를 찾느라고 707은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문 부셔! 타겟 하나 있다, 체크해. 타겟. 어디? 타겟 하나 있다고 하네. 나! 빨리. 같이 잡아야 돼, 같이 잡아야 돼. 같이 잡아야 돼. 하나, 둘! 야, 이렇게 안 부서져? 문이? 하나, 둘! 자, 근데 SSU는 지금 연락이 없어요. 해머 확보하여. 우리 팀장 우리. 해머 확보. 오, 다 했어. 8층. 자, 그럼 8층으로. 빨리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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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제일? 황장군! 와! 역시, 듬직한 황장군, 우와! 한 번에. 아니, 잠깐만. 자. 아, 미안해, 영세님. 저... 열려있는 문 아니죠? 아니. 군인도 몰랐는데? 야, 저희가 확인할 때는 절대 한 번에 안 되게끔 세팅을 했는데. 네. 그쵸? 아니, 한 번에 열릴지 몰랐는데. 아니, 사실은 둘이 했는데도 안 열렸잖아. 한참 걸렸잖아. 지금 보면은 지금 서로 엎치락 뒤치락인 게 결국 707이 이기는 가 싶더니 우리의 황장군이 그냥 빵빵해. 아~ 엎치락 뒤치락 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네. 지금 원샷 원킬이죠 이게 바로. 네. 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완전 흥미진진합니다. 천천히 불신 정비. 야, 황충 황장군. 오케이. 그걸 한 방에 열었더라고요. 한 방에 열고 들어갔습니다. 네. 역시 엄청난 친구다. 와, 진짜 적으로 절대 두고 싶지 않은. 하나, 둘, 아! 타겟! 타겟 제거, 빨리! 빨리, 타겟 제거! 타겟, 그렇지. 오케이, 타겟 제거 어디로? 칼! 자, 인질 구출. 아, 이진봉 프로페셔널. 이거 풀어야 돼, 칼 좀. 아니, 겨드랑이 잡아. 그렇지, 이건 충분해. 천천히. 앞에 지지해줘. 앞에. 어머해. 그렇지, 어머해. 끝까지 어머해. 아, 끝까지 어머. 오케이, 그냥 가. 오케이. 저게 굉장히 무거운 거죠, 사실? 무겁죠. 저 IBS 때 봤잖아요. 네 명이서 준비할까? 도미. 와, 황충원 뭐야? 황충원 혼자. 와, 황충원 진짜. 와, 진짜 이 정도면 장판파의 장비 아닙니까? 이거 이러면 이 시간이 확 차이 나는데. 그럼 속도가 더 빠르지. 네. 아니 안 들어도 다. 어, 진짜. 입구 세기 입구 오케이 입구. 오케이 입구 오모 입구 오모 해요. 그대로 등결. 누굽니까? 707 SSU 누구야? 클리어 계속해줘. 707. 707이네.
707이 먼저 나옵니다. 자, 707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 아,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 됐어. 역시 아무래도 707이죠. 아, 너무 개운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 그냥, 와, 저기는 혼자 없구나. 예, 됐습니다. 그대로 챙겨. 저 사람 뭐야? 와, 이 모양도 놀라. 자, 세수하자. 여기. 자, 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 뭐 아예 생소하게 처음 해보는 건데. 잘했어. 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쏘는 거 박세리? 박세리? 쏘는 거? 네. 사살 한다는 개념이 어떤 거였어? 그냥 솔직히 한 번만 더 하면 솔직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잘했어. 잘했습니다. 707과 SSU의 대결에서는 707이 승자가 됐습니다. 지도 깔아봐. 중요한 게 일단 조편성인데 내 판단에는 뭔가 총기를 준다는 거 보니까 임무 수행을 할 때 내부 소탕조가 들어가서 타켓에 아마 사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 와, 대박. 역시. 그래서 일단은 침투조는 네. 부중대함하고 저랑 침투조로 올라가고 위에서 통제를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소탕조를 둘이서 들어가라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편성은 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속도입니다, 속도. 여기서 속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SDT 팀도 저희는 솔직히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테러를 임무수행하고 있는 부대니까. 그렇죠. 그치. 빨리 집에 보내야 돼. 이 친구들은 위험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침투조, 3번과 4번이 소탕. 오케이. 그러면은 1번 준. 역시 네. 스피드 준. 빠르게 올라가서 지도를 빠르게 파악 후 분석해. 해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최대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달을 잘 해준다고 해도 너희 둘이 센스가 중요해. 그 상황에 맞게 얼만큼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따로따로 갈지 함께 갈지 그거는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같이 가는 게 그 전우조로 2인 1조로 가는 게 그리고 팀워크이고 전략이잖아. 그래서 소통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무전기를 통해서 계속. 오케이. 상대팀의 전력에 대해서 부사관 분들이시기도 하고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전략 차이가 뭐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대테러 SDT 이렇게 생각하고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서 가장 효율적으로 승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결 특전사와 SDT입니다. 데스매치행위 관련된 대테러 구출 작전 특전사와 SDT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스매치 한번 우리 해봤잖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강준 스피드 준 우리 보여주자. 이미 이겼다. 우리 특전사다. 최선 다하고 올게. 파이팅. 같이 하자. 이기자. 야, 정태균 강준. 준비. 준비. 빠르지. 야, 엄청 빠르다. 강준이 빠르지. 빠르다, 빠르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빠르다. 와, 빠르다, 강준. 네. 와, 강준. 와, 강준 빨라요. 이제 옥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옥상까지 올라가서 사다리를 내려줘야 돼요. 오, 빠르다. 네. 와, 진짜 빠르다.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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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그래도 잘 붙고 있어요, 우리 정태균. 자, 강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준비, 태경! 태경이 검사! 태경! 태경이 검사! 속도 거의 비슷해요. 자, 이미 트레이닝 계속하고. 네. 틀리나 봐. 확인. 확인. 다시. 작다, 좀. 할 때 크게 내. 상관없으니까. 무전기를 벌써 확인해. 체크하는 거죠, 무전기. 어, 무전기 오. 체크. 달려! 달려! 출발! 다시. 다시. 아, 강준! 저거는 이제 안전이랑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사다리 자, 사다리가 보이는... 먼저 특전사 쪽이 펼쳐졌죠? 박수를 즐겨! 빨라요! 자, STT에도 사다리가 내려갔습니다. 빨리 자, 김민수. 레슬링을 했었기 때문에 팔 힘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와, 됐다. 와. 아, 바람에 의해가지고 계속 사다리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치고 나갔다.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바람에 많이 흔들리네요. 이 틈에 올라가서 빠르게 진행해야겠다. 기회다. 저도 모르게 옆에서 치고 가니까 페이스가 말려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게 팔에 이제 펌핑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제 세부 작전도 확인. 4층에 해머를 가지고 8층으로. 4층에 5명 머리 소탕하고 해머를 가지고 8층으로 올라서 우사일, 우사일, 우사일. 어, 그래도 김민수가 엄청 많이 따라왔어요. 어, 김민수, 박준우, 막상막하. 또 데스매치를 가게 되면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지 않습니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무조건 한 번에 올라가자. 우리가 모두 올라간다. 데스매치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 데스매치에서 살아온 두 팀. 네. 진 팀은 또 다시 가야 되니까. 그러네. 진짜 간절할 거예요. 네. 누구보다 데스매치의 그럼... 힘듦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쪽 한 번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붙여야 일단 4층으로 와, 저걸 어떻게. 야, 겁도 없어 진짜. 박준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왜? 어, 내가 더 떨리냐. 무전기, 무전기. 확인. 4층에 5명. 4층에 5명 먼저 소탕해야 됩니다. 일단 4층부터. 4층 5명. 아, 4층 5명 모두 헤드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내부 소탕조 특전사가 먼저. 몇 분방인지 못 들었다. 다시 한번 말해줘. 몇 분방은 없어요. 없어. 그냥 4층에 다섯 명. 4층에 다섯 명. 4층에 다섯 명. 2층. 2층. 3층. 3층. 4층. 4층. 4층에 다섯 명. 이렇게 제가 우측 가면 뒤로 경계해 주십시오. 빠르게. 4층이 다섯 명 소탕 후에 6층에 4명. 6층에 4명? 6층에 4명 소탕. 계속 얘기를 해주네요. 네. 4층과 6층에 타깃이 있다. 4층에 4층에 다섯 명 헤드샷 헤드샷 4층에 4층에 다섯 명 헤드샷 헤드샷 다섯 명 헤드샷 모두 잡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끝까지. 아 SCT 김민수가 이제 막 올라옵니다. 이제 올라옵니다. 제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전날에 데스매치도 했고 고지의 깃발을 꼽기까지 피로가 많이 쌓였었나 봐요. 이 손이 펴지진 않더라고요. 조금 늦었지만 안 다치는 게 우선이고 괜찮다. 우리가 가서 딱 극복하고 나오자. 안 다치게! 안전하게! 시간이 좀 없습니다. STT가 조금 늦어요. 끝까지 안전장치 해제까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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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해체. 왔어요 왔어요. 해체. 안녕히 해체. 해체샷 넣고. 확인. 오케이. 자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3층, 3층. 3층, 3층. 3층 다섯 명, 테러범 소탕. 5층 테러범 4명. 마지막 8층 802호. 이거 한꺼번에 다 얘기하네. 아 하나만 해, 하나만. 5층 테러범 4명. 마지막 8층 802호. 테러 1명, 인지 1명. 3층 호스 확인받아. 테러범 다듬? 아, 됐어. 이렇게. 따로 퍼지면서 가자. 따로 퍼지면서 가자. 제가 먼저 할게. 네. 저희가 생각했던 방해 개수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속도전도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무전기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1인 시큐비를 하면서 방을 수색해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작전을 바꾸네요. 4층에 5명 소탕 후 6층 이동 관해 보고하기 바람. 다시 전파해 주겠음. 심작하다. 6층에는 4명만 소탕? 6층에 4명? 신속성이 저희의 전술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6층으로 뛰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소통이. 안 되나? 무전이? 뭐라는 거야, 재송신? 재송신! 정보는 확보한 재송신 바람. 아직
너무 느린데? 아, 얘네 따로따로 움직였나 보다. 3번 현희 씨. 3번, 4번 같이 이동하라. 엎드려 승관이. 3번 현희 씨. 3번 현희 씨. 배송 씨 안전한가? 여기 4번이라 알리고 3번 현희 씨. 여기는 3번이라 알리고 현재 3층 끝에서 3층 중앙으로 이동하겠다고 알림. 여기는 3번이라 알리고 현재 아, 큰일 났네. 우리가 들어갔어. 아니야, 괜찮아. 아, 내가 이럴까 봐 같이 움직이라고 한 건데. 지금 따로 움직이지 말고 같이 움직이기 바람. 여기 좀 나올 뻔했습니다. 따로 갈지 함께 갈지 그거는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게 전후조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한 번이 알리고 현재 오케이 하고 있어요. 여기 다 없어 10번 인도해 들어와. 6층에 있는 해머를 들고 8층으로 이동하면서 보고하기 바람. 8층에서 함께 합류해서 안전을 수행하겠습니다. 예. 클리어. 다시 끼워. 해머. 해머. 8층으로 이동간에 보고하기 바람. 해머를 들고 와야 한다는구나. 양호,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양호, 현재 8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니, 해머가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네, 해머가 아까 쏘고 아래 해머를 못 봤어요. 8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진행 상황 보고 봐라. 5층 수색 중인 알림. 아니, 5층에 해머를... 아니, 지금 해머 확보했으면 내가 다 내려가. 해머 확보했는지? 아직 확보 못 했다, 알림. 해머부터 확보하면... 해머 5층에 있다고, 알림! 803호! 어디 아니야? 803호! 열어. 해머. 열어. 해머. 안 갖고 왔잖아. 안 갖고 왔어. 해머한테 안 들어갔어, 해머! 해머 들고 오라고, 빨리 내려가! 해머 들고 오라, 이제! 해머 찾아, 빨리! 빨리 아까 거기! 6층! 특전사 대표로 저희가 나왔는데 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여기서 승부욕 안 강한 사람 없고 오히려 남자답고 멋있었습니다. 미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무조건 8층을 뛰자. 야, 완전 앞서갔었는데. 왜 해머. 해머. 바로 앞에 있네. 아이고야. 야, 못 봤어. 아, 이거 몰라요. 야, 에스티한테 기회가 생겼어요. 해머 확보, 해머가. 한 번이 알리고 현재 해머 확보했다고 알림. 5층에 확보했다고 알림. 8층으로 올라가는지. 올라. 확보했어, 해머. 오, SDT가 치고 가나? SDT가 해머를 먼저 찾았어요. 치고 가나, SDT? 8층으로 올라와! 해머 찾았다! 특전사 찾았다. 야, 해머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비슷했어요. 몰라. 자, 이런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충수 어디야? 7층에 날래. 7층. 얘들 딱 사이드로 올라왔어.
애들 딱 사이드로 올라왔어. 어? 어? 응? 사이드로 올라갔다고? 어디요? 들어와, 나 일로 가야 되지. 어, 아, 길이 엇갈렸구나. 위에 침투조하고 내부 두탕조하고 길이 엇갈린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다리면서 계단에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제발 뜨전사해라. 빨리 빨리! 왔어 왔어? 왔어? 빨리! 쪼그라! 엄청 그러니까 심장 쫄렸었죠. 우리 애들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다리면서 계단에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제발 뜨전사해라. 빨리 빨리! 왔어 왔어? 왔어? 빨리! 쪼그라! 엄청 그러니까 심장 쫄렸었죠. 빨리 빨리! 빨리! 쪼그라! 어, 뜯어서 맞네. 군대 들어! 군대 들어! 오, 여기 SPG도 왔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찾아, 찾아! 인제! 헤드샷,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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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부문사님! 잠들어! 하나, 둘! 자, 인지를 데리고 이제 1층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SCP도! 어, 빨라! 데리고 가자! 한번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최면대! 총지시오, 총! 와, 총지시오! 일단, 최면대! 총지시오, 총! 총지시오! 가, 가! 이대로 가! 자, 하나, 둘! 형들, 다치지 말았는데! 다치지 마자!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끝까지 하자, 끝까지! 아, 맞다! 얼마 차이 안 나요. 어디 있어? 확보해, 확보! 오, 누구야, 누구야! 야, 얼음 조심해야 돼! 얼음 조심해야 돼! 득전이다! 야, 득전이다! 하나, 둘, 하나, 둘. 발목 조심해, 발목 조심해, 발목 조심해,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나, 천천히 나, 천천히 나, 천천히 나, 인중 천천히 나. 나, 나, 나. 확보해, 확보. 아, 아쉽다, 에스디티. 위치요, 위치 좀 확보해. 끝까지 하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앞에 돌 조심, 돌 조심. 앞에 돌 조심. 자, 에스디티 끝까지 하자. 저처럼. 끝까지 하자, 끝까지. 조심, 조심. 하나, 셋. 아, 아쉽다.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그냥 빠르게 했었어, 했어. 네가 얘기했잖아. 아까 부전 안 들렸어? 부전 안 들렸어? 그러니까 뭘 확보하라는지. 해머. 해머? 해머. 그래서 그 뒤에가 계속 안 들려가지고. 됐어, 그냥. 다음 거 준비하자. 헷갈린 거잖아. 진짜 미안. 됐어, 아, 미안할 필요 없어. 그냥 다음 거 준비하자. 그냥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실패했긴 했는데. 아, 실패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뒤처진 거지. 아, 그냥 실패입니다. 실패다. 실패다. 그냥 이거 이건 그냥 내 잘못. 진짜 내 잘못이 진짜 아니야. 아, 진짜 그냥 누구의 잘못하다. 그냥 우리 다 그냥 전체 실패야 그냥. 이거 진짜 내 잘못이다. 내가 진짜 너무 많은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참히 깨진 거다. 와, 이거 진짜 미치. 아, 각자 다들 자신한테 뭐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희는 진짜 100%로 졌습니다. 좀 많이 창피한. 자, 특전사와 SCT의 대결에서는 특전사가 승자가 됐습니다. 아, 이제 데스매치인가요? 아, 또 한 번의 데스매치입니다. 데스매치 행위에 걸린 대테러 구출 작전의 모든 대결이 끝났습니다. 최하위 결정전과 대테러 구출작전의 결과 데스매치로 가는 세 팀은 와 세 팀 UDT SSU SDT입니다. 그냥 운명인가 보다 싶어요 지금은. 또 데스매치 네. 데스매치구나. 하나, 둘, 셋! 이왕 맞닥뜨린 거 목숨을 걸어서라도 진짜 죽을 똥 살 똥 진짜 침 질질 흘리면서 반드시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매치에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모든 걸 이제는 진짜 그냥 끝이기 때문에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다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개거품 물 거예요. 개거품 물 거고 네 발로 킬 거고 안 되면 머리까지 써서 킬 거예요. 저희 얘기했습니다. 2등이 아닌 1등으로. 데스매치를 통해 승리한 두 팀은 생존하고 패배한 한 팀은 강철 부대 두 번째 탈락 부대가 됩니다. 이제 데스매치에는 세 팀입니다. UDT 그리고 SDT, SSU 세 팀이 이제 데스매치를 치르게 됐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확실히 이 김민수님이 부담감이 컸는지 오늘 어제 계속 체력 정신력으로 누적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DT만 두 번째니까 나머지 공부 같은 거죠. 승리 팀이죠. 707. 야 이제 정비하고 전화하고. 어디 가지? 아 지금 팀장들이죠. UDT, SDT, SSU. 어서 오십시오. 오신 거.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모인 세 팀은 내일 두 번째 탈락팀이 결정되는 데스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일. 내일이네. 아, 내일 탈락팀. 아, 내일 한다는 건 얼마나 강력한 데스매치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 아, SDT만 두 번째예요. 세 팀 모두 데스매치 미션이 궁금하실 겁니다. 네, 궁금합니다. 군장입니다. 뭐야? 오! 군장이다, 설마. 군장? 우와! 현역일 때 훈련했던 부분들이고 무장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못 느꼈어요. 이제
전술 이제 체력 평가 같은 걸 하면 이제 군장맥 후보 같은 훈련소에서 기본 군장 행군 할 때 그때 20kg? 30kg? 그 정도 들었었던 것 같은데 군장 자체를 저희는 아직 하진 않습니다. 기동을 목적으로 빠른 속도를 위해서 뭔가 무거운 걸 들고 막 이렇게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완전 불리한데? SSU가 좀 불리합니다. 그러면 저거 몇 킬로일까? 이 군장의 무게는 40kg입니다. 40kg입니다. 아! 저거는 풀군장이에요. 완전군장. 네. 예. 40kg. 와, 이거 괜찮겠나. 저 훈련소 때도 40kg는 안 들어봤거든요. 그냥 무거운 거를 그냥 40kg 맞게끔 넣는 거군요? 맞아. 이러면 더 무거워. 무게만. 조심조심. 응. 무게만 맞춰놓은 거. 추는 자기 무게랑 비슷한 건데, 지금. 다쳐. 그러니까 앞으로 꼬꾸라진다니까, 와, 이거. 이거 메다가 앞으로 아니에요. 넘어가. 야. 아니, 이거 엄청 무거운데? 넘어지실 것 같아요. 아이고. 아, 무겁다. 아, 이제 일어나시면 되네. 괜찮으신가? 나 근데. 아, 장난치지 말고. 아, 그렇죠. 해봐봐. 일어나라고. 다시 한번 해봐봐. 아, 지금 그 군장이 희철이를 들었는데, 지금. 이건 쉴때 보이는데, 쉴 때. 야, 군장도 잘한다. 야, 김희철 들었어. 영재 형, 나 좀 살려줘. 이거 들어봐, 잠깐만. 이게 근데 진짜 무거워. 야, 진짜 뭐 어떻게 데스매치를 하라는 들어봐, 거야. 진짜. 백골. 와, 백골이 아니라 그냥 골이 울린다니까? 어우, 백골. 형, 허리 갔죠? 백골, 그렇게 말면 백골. 하긴 하지만. 이게 힘든 거죠. 그냥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야. 행군 속도가 이제 총까지 딱 하고 행군 속도가 이 정도 되죠. 이 정도로 가. 형 왜 이렇게 간첩 같냐? 무장 공비 같아. 야, 얼굴이 불타고 있어. 자유롭게 군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무거운데? 어떻습니까? 어우, 무겁습니다. 꽤. 네. 오. 오, 김범석. 사뿐한데요, 김범석? 책가방 매듯이. 정성훈. 정성훈 지금 봤어요. 아, 귀여워. 네, 경험이 없으니까, SSU는. 이 와중에 김상욱 책 읽어요? 아, 김상욱 선수 책 많이 보고 뭐 아, 혼자 일기 맨날 써. 생각보다 책을 많이 보네. 네. 생각보다 좀 책 많이 보시네. 어? 뭐라고? 보기보다 좀 책을 많이 읽으시네. 아니, 지금 되게 필요한 말이 지금 이 책에 적혀 있어. 여전히 기쁨은 부족하다. 더 기뻐하라. 사소한 일이라도 한껏 기뻐하라. 웃어라. 싱글벙글 웃어라. 주위 사람들도 당당하라. 즐거워할 만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인생을 기뻐하라. 즐겁게 살아가라. 내가 듣긴 들었냐? 아, 들었어. 들었어. 경쾌해라. 안 들었으면 죽일라 그래. 경쾌하면 좋은 거지. 그치. 읽어야지. 즐기는 자가 이길 수 없어요. 경쾌해라. 경쾌해라.
준서 이미 경쾌한 것 같은데. 치킨 냠냠. 네, 치킨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로? 네, 좋아, 좋아. 진짜 좋아해요. 왔다, 왔다. 야, 근데 긴장되는 거 어쩔 수가 없다. 아, 어쩔 수 없어. 긴장과 설렘이 공존 안 해. 자, 우리 개나리 보찜 왔다, 개나리 보찜. 40kg밖에 안 된다. 와우, 우리 이겼다, 어떡해. 40kg라고? 가벼움. 여기를 최대한 당기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당기고, 그 다음에 묶어야 돼. 그래야 이게 안 늘어나. 마인드셋이 모든 걸 결정한다, 마인드셋이. 어. 살짝 굽혀서 사용해봐. 둥글둥. 준서 뭐 이 정도는 뭐 사뿐하지. 그래서 이거 하나로? 아니. 다. 인당 하나씩. 응? 인당 하나? 인당 한 개씩? 응. 하면은. 와, 무겁다는데 이거. 얘 총 40kg입니다. 우리는 군장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다른 데는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솔직히 좀 진짜 미안하긴 한데 이게 내가 메고 오면서 난 약간 좀 그랬거든. 약간 버거웠었어. 40kg면 진짜 엄청나지. 이기지 않는 거라면. 아니 꼬집혀가지고. 누가? 자동으로 앉았어. 자동으로 앉아줘. 뒤에 누가 당기신 것 같은데요? 힘들어. 아니 꼬집혀가지고. 야, 엄청 빨리 앉았는데? 민수는 거의 몸무게 70%네. 와. 진짜 우리도 첫 데스매치이기 때문에 좀 긴장되는 거는 진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냥 계속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만 계속 했으면 좋겠어, 진짜. 결국에 막상 딱 큐 딱 들어가면은 정줄 그냥 놔버릴 때가 있는데 진짜 내일은 그냥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번엔. 앞에 있는 다이버 눈빛, 눈빛 나오겠다, 진짜.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지금. 네. 이거 감으로 느끼는 거야. 비장합니다. 아, 제발. 오! 짜잔! 짜잔!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엄청 무거운데? 야, 이거 엄청 무거운데? 세상에. 세상에. 아. 또 목에서 피만 나겠네. 군장. 피 터지겠다 또. 아. 아, 벌써 머리 아프다. 아, 데스매치 몇 번째야 지금? 두 번째. 근데 원래 3세판이잖아요. 세 번째는 안 가겠지. 이번에는 스페셜 데스매치 팀. 오, 괜찮네. 스페셜 데스매치 팀. SBC. 아, 너무 대단해. 이 와중에 어우, 명언은 강준이 하네. 역시 이게 살아있는 명언이죠. 근데 어차피 타이어도 몰랐잖아, 데스매치.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도 살아남았으니까. 내일 또 뭐 결과가 일단은 뭐 어찌 될지도 모르고 내용도 지금 모르니까 그냥 다 데스매치 하는 느낌이 그냥 진짜 그냥 쉽게 쉽게 참고 가면 된다 이런 느낌이었다. 무조건 마지막이라는 생각하고 해야 돼. 항상 저희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 중에 한 팀 집에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야, 아무도 여유가 없네. 가장 먼저 들어오자. 뭐가 됐던 간에. 압도적인 1등이 목표예요. 압도적인 1등. 그만큼 데스매치로 간 게 자존심 상한 그런 거 같아요. 네.
어깨가 부서지더라도 저희는 탈락하면 안 됩니다. SDT가 진짜 힘들 거야. 맞아요. 심리적인 부담도 그렇고. 그렇지. 데미지가 많이 쌓였을 거거든. 강철 부대 두 번째 탈락팀이 결정되는 데스매치. 최종 탈락이 걸린 데스매치 미션은 정신력과 체력의 한계를 팀원 간의 단결력으로 극복하는 40kg 산악 행군입니다. 산악 행군. 산악 행군. 그냥 행군도 어려운데. 와. 아, 강철 부대. 와, 역시 강철 부대.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세스유, SDT, UDT 이 중 데스매치에서 최하위를 한 부대는 강철 부대에서 최종 탈락합니다. 최종 탈락합니다. 자, 팀원 모두 우측을 바라보십시오. 데스매치 코스입니다. 저 능선을 넘는 거네. 왜? 무슨 말이야? 세 팀은 40kg 군장을 메고 고산지대에서 10km를 횡단합니다. 한 명의 낙오도 없이 팀원 전원이 모두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두 팀이 생존합니다. 와, 이거 너무 진짜 힘들, 힘들 것 같은데. 네, 평지도 아닌 이 태백산맥 쪽이잖아요. 네. 네, 해발 1000m? 고지대에서 훈련을 저도 선수생활하면서 일부러 더 하거든요. 평지에 뛸 때랑 다른 게 고지대에서 잠깐만 움직이면 목부터 아파. 숨 쉴 때 확실히 달라요.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왜 이러지? 이렇게 장할 정도로. 거기서 이제 군장 메고 하니까 단결력이 제일 중요해요. 누구 한 명은 분명히 쳐져요. 그리고 다 똑같이 힘든데 으쌰으쌰 해주고 이 밀어주고 끌어주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혼자 하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데스매치를 시작하기 전 각 팀장님의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SU 팀장님. 예!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하던 대로 준비해서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DT 팀장님. 사실 최악체로 평가받던 SDT.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낙오 없이 최선두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스매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km 좀 긴데? 10km라는 거리가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와, 이거 괜찮겠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상아, 매볼래? 응? 매볼래? 하나, 둘, 셋. 그거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 응. 그럼 또 여기 숨 쉬어야 되니까 어쩌고. 됐어? 어. 하나, 둘, 셋.
뭐야? 에? 뭐야? 낙오하는 팀원이 있으면 자기가 매야 되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와. 어깨가 아프고 그래, 이정민이 어깨가 아프단 말이야. 어, 잠깐만. 야, 어, 조심. 와, 갑시다. 일단 밟기 안 누웠어. 누웠어. 자. 오빠, 그만 터지나. 내가 봤을 때 SS분 처음부터 똑같은 페이스로 쭉 뛰어가실 것 같아. 아까 오셨을 때 그 페이스를 맞춰보신 것 같던데. 아, UT분들도 뛰어가실 것 같구나. 다 뛰어가. 초코바 한 4개? 카고에다가. 이거 진짜 먹을 건 중요해요. 잘 챙겨야죠. 이거 초콜릿 이런 거 진짜 중요해요. 중력 체크나 안 하나? 하나씩 챙길까요, 그냥? 몇 개 챙겼나? 네 개. 챙겨도 될 것 같은데? 네 개? 가면서 먹게. 제 생각이 생각보다 길 것 같아. 어? 저 뭐야? 테이프? 끈이 풀리니까 미리 풀리면은 중간에 풀려버리면 쉬어야 되잖아. 네, 맞아요. 데스매치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부대별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느 점을 우리는 조금 더 분석적으로 지켜봐야 될까요? 저는 단연 우리 황장군님. 황충원님이 이미 시뮬레이션까지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앞, 뒤로 하고 점프까지 뛰었습니다. 황충원님이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나만으로도 팀원들이 와 이게 그러니까. SDT의 이정민 대원은 이미 그 IBS 대결에서 어깨를 그치. 좀 다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SDT에서 어떻게 이 대원을 끌고 갈지가 좀 전 걱정이네요. 아, 결승점까지. 40kg 군자 사각행군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 군장 착용. 저 깃발 가져가는 거 아니죠? 깃발이요? 네. 가지고 갑니다. 아~ 깃발도? 아, 깃발 들고 가? 깃발 들고 갑니다. 총도 가지고 가고? 네. 총 가지고 가면 진짜 얘기가 달라져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미션에 모든 걸 쏟자. 진짜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100% 확신해요. 저희는 생존합니다. 준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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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합니다.
킬로 산악행군 무시무시한 데스매치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부터 지금 경사 나왔거든요. 너무 고퍼올라요. 아, 진짜 저 오르막이 얼마나 힘든데 저거. 저 진짜 힘든데. 선생님, 붙어요. 붙어. 어, 벌써 쳐줘. 벌써? 어? 누구지? 야, 벌써 쳐줘. 누구야? 그래, 지금 붙어야 돼. 와, 벌써? 저렇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네. 아니, 어떡해. 가야 돼, 가야 돼. 정훈 선배, 떨어지면 끝납니다. 빨리 좀 주세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저는 솔직히 1, 2분 지났는데 벌써 숨이 막 가빠오고 하늘이 노래지는. 가보자. 기다. 오케이, 굿. 잘 조심해라. 볼 있다. 천천히 잘 자. 처음에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게 저도 힘들었거든요. 처음 올라갈 때. 이게 몰래 돼. 저부터. 오? 오, SDT 같이 가야지. 아, 이거는. 아, 그래. 내가 제일 걱정했던 두 사람. 야, 같이 가야지. 가. 아. 아, 안 될 것 같아? 아, 할 수 있습니다. 아. 아. 가야 돼. 아. 멈추면 안 돼. 아, 퍼져. 아, 빨리. 오르막길 올라간 순간 통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큰일이다. 준. 아니야, 쫓아 와야 돼. 형. 맞춰서. 따라와! 가, 보죠! 그냥 가! 그냥 가! 아, 네, 서면 안 돼! 언제야, 붙어! 오케이. 선두 그룹에서 너무 또 격차가 벌어지면 아예 의지를 잃어버릴까봐 그냥 선두 그룹 쫓아가야 되겠다. 경사가 저 정도야? 정훈 선배, 페이스 조절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포트에 비어. 성훈아, 가자. 길게.
턱 벌려야 돼요, 지금. 저 엉덩이만 보고 가면 되잖아요. 더 못해요. 더 밀어. 빨리, 빨리. 가. 빨리. 앞질러 가요. 와, 이제 저기 갔어.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 걸어요, 좀! 앞에 저 대원들 보고 오는데 앞에 보고 가요. 지나서 뜻대로 안 될 거야. 김민수님도 지금 어떡해. 이거 지면 진짜 끝이거든요. 맞아요. 야, 저렇게 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 깃대도 잡고 총도 있고 앞에서 지금 뭐 힘든 사람 배낭도 밀어주고. 와, 김민수 대단하네. 정대 보고 가요. 바로 움직여요. 걷지 마요. 바로 움직여요. 선배 밀고 가는 제가 있잖아요. 좀. 아, 근데 너무 미안했죠. 사실은 저는 다 그쳐도 더 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니까 그때 좀 많이 심란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양쪽에 김민수가 다 멋있네. 진짜. SSU 김민수도 멋있고 SDT 김민수도 멋있고. 김민수라는 이름이 멋있네. 천천히. 숨 고르고 하시지. 선두 뒤에 확인 좀 해주시오. 천천히. 김범석님은 왜 이렇게 평온해요? 김범석 대원님 되게 평온하게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야, 진짜. 호흡 관리도 굉장히 잘하시네. 김범석 괴물이네. 진짜 어디 그냥 길 걷는 것 같아. 체력이. 아유, 팀장 양반 체력이 좋아. 나이도 먹었네. 피트 슬로우. 전방 슬로우. 올라갈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얼음 있다. 잘 조심하자. 오, 이제 경사는 끝난 것 같은데. 내리막이다, 이제. 내리막. 천천히, 숨 골라. 아, 죽이네. 죽이네. 아, 죽이네. 야, 이 정도면 할만하잖아. 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같이 가자, 같이. 하면 돼. 따라 붙기만 하면 돼. 보이지가 않네. 큰일 났다. 어? 둘밖에 없나? 지금 SDT는 둘로 나눠진 거죠. 야, 큰일이다. 할 수 있어. 아, 근데 너무 차이 나는데. 너무 차이가 많네. 할 수 있어. 아, 근데 너무 차이 나는데. 너무 차이가 많네. 아. 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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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올려, 무릎 올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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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가겠어? 못 가겠어? 수총만 들어가면 내가 뜰게. 아, 빨리! 아닙니다. 진짜 너무 안 좋으면 얘기해, 알았어? 많이 안 좋아? 어?
많이 안 좋아? 빨리 얘기해. 팔 못 쓸 것 같아? 아, 안 돼? 아, 안 될 것 같아? 아, 빨리! 너 손, 아, 못 움직였어. 야.